오후 일정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서 다시 영산강 상류에 있는 담양댐으로다가 연결하는 이런 루트로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식사하고 오후 라이딩은 계속됩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오후 라이딩은 알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강진교를 건너가지고, 자, 강진명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변에는 점심 식사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곳에 다녀봤지만 점심 식사할 곳이 없어가지고 헤매다가 결국은 강진면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오늘도 강진면 사무소 있는 곳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슬기 수제비를 먹기 위해 가지고 이걸 찾아왔습니다. 자, 다슬기 수제비 이렇게 나옵니다. 다슬기 엑스가 우러나가지고 이렇게 파란 국물이 팔았습니다. 팔았고 수제비에 이렇게 다슬기를 또 별도로 얹고 고추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슬기 수제비가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고서 또 오후 라이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진면 지역에서부터 한 4km가량 섬진강 줄기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지방도로를 따라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고 있는 길이 729번 부림 방면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길이 처음 가는 길이라 가지고 지도를 참조해 가면서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용면 지역에 담양댐이 있죠. 자, 792번 지방도로를 따라 가지고 구림면을 통과해 가지고 오는 길을, 이 지방도에는 자동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이동을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아직 가을이 아닙니다. 아직 한여름 날씨입니다. 뜨겁고 해가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갈증밖에 안 납니다. 물을 계속해서 먹어도 안 되고 해가지고, 추월산 관광지 와가지고 모처럼 진짜 매점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 주변에는 매점이라든가 아무것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면서 계속. 그러다가 관광지 주변이기 때문에 또 매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콜라를 한병 샀습니다. 추월산 무릉도원 터널이 나옵니다. 자, 담양호 국민관광지에서부터 이곳까지는 어필 구간이 꾸준히 지속되기 때문에 좀 힘겨운 어필을 했습니다. 굽이굽이 맥굽이 돌아가지고 추월산 터널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댐 주변에는 오르내림이 심해가지고 때로는 힘든 구간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영산강의 발원지 담양호까지 왔습니다. 아, 조금 전에 저쪽에 섬진강 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연결하는 구간은 자전거 길로 온다면은 섬진강 하류로다 내려오다가 유등면에서 또 저쪽에 메타세카야 길로다가 빠지는 하천길을 따라가지고 이동하고 다시 이곳까지 올라오고 하는데, 그 거리가 한 60km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중복 구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게 번거로워가지고 이번에는 그쪽 지역에서부터 섬진강 댐에서부터 담양호까지 오는 지방도를 따라가지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약한 34km 정도 거리면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절약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구간을 이동하는 루트에서는 자동차 교통량은 거의 없어가지고 편안하게 이동하지만은 3개 정도의 어필 구간을 통과를 해가지고 담양댐 인증센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영산강의 발원지 담양호를 둘러보고서 가파른 다운힐 길을 통해 가지고 쉬어 내려오니까 바로 인증 지점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영산강 종주를 시작하는데, 이곳에서부터 영산강 하구 목포 있는 목포까지는 122km의 또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윤곽선까지 크게 찍혔습니다. 너무 크게 찍은 거 아닙니까, 이거? 담양댐 인증센터, 그곳에서 인증을 마치고서 제방뚝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면은 메타세카이어길 인증센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약한 7km 가까이 쭉 내려와서 이곳에서 인증을 마치고서 이제 다음 구간을 향해 가지고
바로 이제 담양 쪽으로다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해방도 길을 따라가지고 하류로다가 쭉 내려가면은 담양군 담양읍이 나오겠죠.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치 남쪽으로 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담양 읍내를 벗어나가지고 담양 대나무 숲 인증센터 주변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오면은 또 이렇게 좌우에 대나무 숲이 빼곡하게 우거져가지고 특색 있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와, 담양 읍내를 지나가지고 약 한 10km 구간은 제방뚝으로 오는데 돼지 분뇨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는 구간이었습니다. 와, 그것이 언제부터 그랬나요? 와, 냄새 때문에 완전히 질식할 뻔했습니다. 자, 이제 대나무 숲 주변에 오니까 이곳은 공기가 좀 깨끗해가지고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담양 대나무 숲 인증센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동 거리 129km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더운데 좀 무리수를 뒀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둑어둑해가지고 더 이상 또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자, 담양 대나무 숲 인증센터 인증부스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공사하느라고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자, 이 주변에는 또 이제 공사를 한다고 또 이렇게 뭐 줄도 쳐놓고 오소난 상태가 돼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고 이곳에서 하룻밤 머물고서 내일 아침에 다시 라이딩을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하룻밤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저녁 7시가 됐습니다. 어둠이 내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동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곳에 이제 하루 머물려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와, 날씨 장난 아닙니다. 지금 뜨거워가지고 저녁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 뜨겁게 요리할 수 있는 거는 전혀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편의점에서 햇반을 하나 데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식어가지고 하는데 뜨거운 음식은 전혀 먹을 수가 없고, 아, 날씨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밤 한 10시 전까지는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덥습니다. 텐트 안에 들어가 있어도 더워가지고 도저히 견디질 못합니다. 바람이 안 불어주면은. 그리고 또 텐트를 열어놓으면은 모기하고 날파리하고 들어와서 또 온통 좀 물어대지. 뭐 이거 지금 한여름이나 다를 바 없는 이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준 줄 알고 착각을 했더니만 시원한 게 아닙니다. 여름은 아직도 끝날라면 모른 것 같습니다. 일단 밥이나 먹겠습니다. 인증센터가 있는 곳, 바로 이 테크 있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이 주변에는 공사하느라고 어수선하게 막 지금 공사 자재하고 널어놓고 있는데 또 새벽같이 또 자동차들이 와가지고 낚시를 하겠다고 뭐 줄줄이 차를 세우고 하는 바람에 아주 어수선한 밤을 보냈습니다. 4시쯤 되면 또 쿵짝쿵짝 아주 음악 틀어놓고서 막 지나가는 소리들 때문에 또 일찍 잠이 깼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잠이 일찍 깼기 때문에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7시가 안 됐습니다. 현재 통과하고 있는 이곳은 승촌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승촌보는 이렇게 교량의 조형물이 좀 특이해가지고 눈에 띄는 곳입니다. 로저 강 건너편 좌측편에 승촌보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승촌보 인증센터까지 왔습니다. 조금 전에 담양 대나무 숲에서부터 이곳까지는 약 한 31km 정도 그 구간을 통과하는 데는 광주 구역을 통과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나주 지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은 길이가 한 31km 정도 다소 좀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쉬고 있는데 자, 저를 보더니만 바로 또 알아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 열렬한 구독자랍니다. 제 이거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파고 계셔가지고 아주 대화하기에 편했습니다. 제 자전거가 몇 대 가지고 있고 어떤 곳에서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여행을 어디 갔다 왔으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알고 있어가지고 감탄스러웠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김성호 씨라고 하던가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자전거 타고 같이 나가시다가 이제 이곳을 만나가지고 시원한 또 아이스커피까지 또 한 잔 대접해 주셔가지고 아주 너무 아주 감탄스럽습니다. 현재 지나가고 있는 곳이 나주 영산포입니다. 바로 우측에 보면은 영산포
황포 돛대 타는 곳이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볼 것 같으면은 좌측에는 홍어거리. 자, 이 뚝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류로다가 내려가는 영산포 주변, 이 주변을 지나가면은 늘 언제나 똑같은 냄새, 자, 홍어 냄새를 아주 듬뿍 맡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영산포를 지나고 나면은 자그마한 언덕배기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고개는 자그마한 것 같지만은 짐을 싣고 오다 보면은 숨이 가쁜 곳입니다. 현재 이제 가장 높은 곳, 바로 우측에 앙암바위라는 전설이 있는 바위가 있는 곳, 이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주 죽산포까지 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주 승촌보에서 이곳까지는 18km, 크게 멀지 않고 무난한 구간입니다. 다만 자그마한 앙암바위가 있는 어필 하나, 그 정도 넘을 정도로다가 무난한 구간을 통과를 해가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자, 현재 시간 이제 11시가 가까워지는 시간. 자,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영산포를 지나고 나면은 식사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깜빡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배꼽시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인 인증센터 바로 주변에 자판기가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 마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고 카페인을 보충하는 데는 콜라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코카콜라가 아쉽게도 없어가지고 펩시콜라를 어쩔 수 없이 마십니다. 맛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늘 코카콜라를 마시던 그 입맛 때문에 이건 맛이 좀 너무 싱겁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야, 이렇게 길거리 노숙을 하면 다니면은 빨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에 들어가서 통째로 빨래했지요, 목욕했지요. 자,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고 또 혹시 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와, 여기서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싹 갈아입고 입은 옷을 싹 갖다가 저기서 헹궈가지고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말립니다. 자,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로. 자, 빨래 해가지고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하면은 한두 시간만 있으면은 요즘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금방 마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해가면서 자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 70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늘어지 전망대 인증센터입니다. 늘어지 전망대는 바로 저쪽 옆에 있습니다. 바로 그 가파른 언덕길을 자전거를 끌면서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와가지고 전망대 올라가 보려더니만은 힘이 없어 못 올라가겠습니다. 지쳤습니다. 이제는 햇살도 따끔따끔하게 너무 뜨겁고, 아침 일찍 라이딩을 출발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벌써 지칠 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인증지점까지 막바로 이동을 해서 여기 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참, 이 길거리 여행자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제 밤에는 초저녁에는 모기 때문에 물리고 모기 잡고 뜯고 긁고 하느라고 또 10시가 넘어서 잠들었는데 새벽 4시 반 되니까 또 음악 소리가 또 쿵짝쿵짝 납니다. 와, 음악 소리가 무슨 음악 소리가 들리는지 압니까? 음악 소리가 돌리고 돌리고 아싸 아싸 하면서 막 그냥 앞으로 다 자전거 타고서 크게 온 동네 방송을 하면서 막 지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신나가지고 잠이 깨가지고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 후에는 또 꽁짝꽁짝 대박자 속에 하면서 또 음악을 틀면서 지나갑니다. 또 잠시 조용해지는가 했더니만 좀 있으니까 또 청춘을 돌려다오. 와, 이렇게 새벽 4시 반부터 음악 소리를 막 틀어두면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즐거워가지고 일어나서 춤추다가 5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하고 7시 전에 새벽같이 출발을 했더니만 지금 벌써 배고픕니다. 자, 길거리 여행자에게 남아있는 비상식량 딱 이거 남았습니다. 현미로 만든 스낵, 소시지 한 개, 물 한 병,
자, 어쩔 수 없이 오늘 정비 시간이 지났는데 이걸로다가 요기를 하고서 힘내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그 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밥 먹을 곳이 없는데 고양이로 왔습니다. 영산강 구비치는 푸른 물결 다시 오건만. 자, 여기까지 오는데 배는 고프지, 햇살은 뜨겁지, 갈증은 나지, 물만 계속 먹으면서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영산강 하구까지는 1시간 거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다가 모처럼 처음으로 다가 식당을 루트 주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오늘 점심 못 먹어서 날은 뜨겁지 배고파가지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 101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영산강 하구뚝 인증센터입니다. 자, 어제 담양댐 인증센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곳까지 영산강 자전거길 133km 구간은 어제 오후에 출발을 해가지고 딱 하루가 걸려가지고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햇살도 뜨겁고 해가지고 차방차방 천천히 왔는데 현재 시간 한 3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영산강 하구뚝에 와가지고 스탬프 인증을 함으로써 영산강 자전거길 종주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영산강 여행이 끝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연결하는 구간 이곳에서 목포 제 여객선 터미널로다 이동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또 제주도로다가 들어가가지고 제주 한상 자전거길 여행을 또 시작할 예정입니다. 잠시.